전통의 모던한 재창조, 아름다운 음악극 정모입니다. 지난해 초연에 이어 다시 돌아온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금명인 박종기와 김계선, 두 실존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진도아리랑을 창작한 박종기는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뛰어난 가락 구성과 재기 넘치고 현란한 리듬이 매우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계선은 조선정악전습소 회원으로 이왕직 악부의 네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궁중 악사 신분으로 민요, 무기반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죠. 배경은 1941년 초가을 경성. 대금 연주로 명성이 자자하던 두 사람 앞에 난데없이 십수년 전 불현듯 사라져버린 산월이 나타나며 시작됩니다. 산월이 산월이 오래전 오래전에 떠나갔던 산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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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기머리 아홉 살에 나라를 잃은 시절, 덧없음을 알면서도 불멸하는 예술을 꿈꾸던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음악인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 이 작품에선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통음악의 진수와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한 해의 마무리는 특별한 전통음악극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음악극 정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먼 데서 밤새 울고 찬서 멀리서